지금까지 우연히 찍히기만 하던 UFO의 모습을 국내 한 UFO 연구가가 UFO가 주로 다니는 통로를 추적한 끝에 의도적으로 첫 촬영에 성공했습니다. 한국 UFO 연구협회 서중환 부장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상공에서 6개월간 UFO를 추적해 태양 주변을 지나가는 도문과 마름 모형 등 4종류의 UFO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UFO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촬영을 계기로 UFO의 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.